1번 분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1번 분들의 모습을 보도록 할게요. 현재 우리 1번 분들의 모습은요, 식스 오브 펜타클 카드가 나오는데요. 내가 한 만큼의 보상이라든지 또는 금전적인 이익이라든지 이 현실적으로 나에게 도움이 될 물질적인 것들이 오지 않고 보상이 오지 않음으로써 우리 1번 분들은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을 것이고, 컨디션도 좋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보통의 스트레스가 아닌 그 이상의 스트레스를 나타내고 있는 카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일들에 대한 두려움도 나타내고 있고요. 또 앞으로 내가 잘될수 있을 거라는 희망도 많이 사라진 상태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나에게 올 행운, 그것에 대해서 힌트를 보도록 할게요. 1번 분들의 힌트를 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작은 아이가 먼저 나오는데요. 이 작은 아이가 나왔다라는 것은 무언가 새로운 시작,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 새로운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나에게 다가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무언가 예상치 못한 꽃다발을 받으면 내가 설레고 깜짝 놀라고 기분 좋은 감정들이 샘솟게 되듯이 그러한 일들이 생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는요, 충분한 휴식과 나를 돌아보면서 새로운 기회에 준비하여라 라고 카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마치 새로운 것을 엿보고 있는 1번 분들과 같아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1번 분들은 지금 내가 더 이상 나아질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고 하더라도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와 타이밍을 엿보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기회를 엿보게 되면서 새로운 문을 발견 하게 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삶에서 무언가를 크게 발견하게 되고요. 본인 스스로 열쇠의 주인이 되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문제 상황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것과 같고요. 운명의 문이라고도 하죠. 이 문을 열면 정말 내가 임해야 되는 곳, 그리고 내가 바랬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운명의 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좀더 자세하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요, 타워 카드가 등장합니다. 아마도 갑작스러운 삶의 발견이지 않을까? 갑작스러운 새로운 시작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카드가 재환과 기회입니다. 아까도 깜짝 놀랄 만한 재환과 기회를 받게 된다라고 했잖아요. 여기서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식과 투자. 이런 것들로 성공을 하게 되실 수도 있고요. 또는 성급한 시작으로 인해서 빠르게 일들이 전개되는 흐름으로도 볼수 있고요. 기대하지 않았던 전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깜짝 놀랄 만한 그리고 예상치 못한 변화가 시작된다라고 계속해서 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카드는 말합니다. 1번 분들, 지금은 움직일 때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움직였었을 때 일이 해결될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카드에서도요, 여성 사업가를 나타내는 카드인데요. 여성인데도 불구하고 남성적인 힘을 발휘해서 혼자서도 모든 일을 다 헤쳐나가는 그러한 여성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당당한 자신감과 또 내가 다 해낼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희망적인 마음, 열정을 가지게 되면서 모든 일들을 수월하게 풀어나가겠다라는 흐름까지 보여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일의 변화는 어떤 것인지 좀더 정확하게 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이 여왕과 비슷한 의미가 있는 카드인데요. 내가 나의 일에 있어서 주도권을 잡고 나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크게 결단하는 모습이거든요. 그 결정으로 인해서 과거에 벗어나서 정말 나답게 나로서 설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내가 감정적으로 대처하거나
우물쭈물하거나 우유부단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맞는 방향으로 내가 움직이고 행동하고 선택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냉정하게 움직이게 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렇다면 금전운은 어떨까요? 보상의 카드가 나와요. 이 보상의 카드는요, 내가 받아야 할 돈을 받았다라거나 또는 예상치 못한 금전운이 들어온다라거나, 그러니까 지금 일본 분들은 예상치 못한 전개, 빠른 흐름들, 그리고 굉장히 거침없는 흐름들을 통해서 금전운도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돈을 벌 구멍이 없는데 생겼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에 대한 어떤 보너스, 그리고 급여 인상, 또는 내가 받아야 될 돈에서 더 받게 된다라든지 여러 가지로 어떤 돈이 들어오게 되는 모습입니다. 귀의 눈은 어떨까? 지금 귀의 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내가 움직이는 때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운명에 대해서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듯이 운명의 수레바퀴가 나왔다라는 것은 지금 너가 잘 풀리는 때고 행운이 도와주는 때이고 그리고 세상이 마치 나의 편인 듯 내 운명의 수레바퀴가 앞으로 굴러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누구의 도움으로 내가 굴러가는 게 아니라 오직 나로서의 운이나 나로서의 방향들 그리고 때, 타이밍을 통해서 지금 다시금 시작하게 되고 나만의 어떤 대운이 열린 것처럼 움직이게 되는 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카드 조언을 통해서 지금 현재 일본 분들에게 줄 수 있는 이야기는 무엇인지 뽑아볼게요. 충분한 휴식을 하시되 계획적인 삶을 지금부터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내가 밤낮이 바뀌어 있다고 한다면 밤낮에 다시 바뀌어서 아침 일찍 일어나 보는 것도 좋고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청소를 하신다라든지 무언가 나를 위해서 나를 가꾸는 어떤 행동들을 통해서 지금 전반적인 삶을 잡아놓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휴식은 무조건 나의 계획 안에 넣어두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내가 하려고 결정하거나 각오하기보다는 지금 나의 전반적인 삶을 돌보아라 라고까지 제가 조언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새로운 행운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2번 분들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2번 분들 모습은 어떨까요? 일단 우리 2번 분들은요, 전체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부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다. 그리고 짜증이 많이 난다라든지 또는 주변에 나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유혹이라면 어떤 오락이나 술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술에 의지한다라든지 담배에 의지한다라든지 이런 것도 될 수 있고요. 핸드폰만 하게 된다라든지 이렇게도 될 수 있어요. 꼭 옆에서 악마가 속삭임을 하면 부정적인 생각으로 자꾸 끌려가게 되잖아요. 그러한 것도 포함입니다. 그래서 자꾸 짜증이 난다라든지 신경질적으로 대응한다라든지 주변에게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나 스스로에게 자책하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내가 해낼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우리 2번 분들이 해내게 될 것은요, 연결고리가 일단 나오고요. 뭔가 정착했다라는 카드부터 보여지는데요. 이 열쇠는요, 문을 열 수 있는 도구예요. 그래서 어떤 것과 연결된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행운을 얻게 된다. 그것들을 통해서 정착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서도 어떤 사람과 화합이 되고 있는데 그게 머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한 상황은 곧 오게 될 것입니다 라고 카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제가 먼저 딱 드는 생각은 새로운 사람이 생긴다. 사랑할 사람이 생긴다. 나와 결혼할 사람이 생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남자친구가 있어요, 여자친구가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결혼하게 될 수 있는 흐름으로 나타나지고 있어요. 갑자기 결혼 이야기가 나온다라든지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본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귀인이 들어섰잖아요. 그래서 우리 2번 분들은 내가 곧 해내게 될 것이라는 것은 결혼을 하게 된다. 그리고 새로운 사랑이 시작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 2번 분들은 안 풀렸었어요. 이때까지. 그리고
무언가 상실감? 나를 이해해 줄 사람은 없다라는 그런 감정들, 그리고 의지할 곳이 없는 외로운 마음들이 가득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카드를 보시면 주변에 감정에 샘솟게 되는 기운들이 막 붙게 되거든요. 투 오브 컵 카드가 나오죠. 서로 어떤 마음을 나누게 되는, 진실함을 나누게 되는 사람이 생긴다라고 볼 수 있고, 에이스 오브 컵, 감정이 시작된다. 긍정적인 기운이 샘솟게 된다. 가슴이 뛰게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있어서 정말 좋은 애인이 생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임신을 기다리셨던 분들은 임신이 된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덕카드는요, 누군가와 만났었을 때 진실하고 신뢰관계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고 흔들림 없이 쭉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뜻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번 분들은 이번에 두 달 안으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져요. 좀 더 자세하게 볼게요. 일에 대한 변화입니다. 일에 대한 변화인데요. 우리 이번 분들은 나 스스로 잘 해내가고 있거든요. 위로 올라오는 나뭇가지를 쳐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번 분들은 장애물이라든지 거슬리는 것들을 다듬어 가면서 나 스스로 내가 주도권을 잡고 나아가는 모습이거든요. 좀 더 볼게요. 금전의 운입니다. 금전이 무언가 팍 튀어오르고 금전에 큰 변화가 나고 추가적인 수익이 들어오고 라기보다는 적금도 잘 해놓으시고 따로 여유금도 만들어 놓으시고 금전이 딱 들어온다면 금전을 잘 나누어서 지출관리도 힘쓸 것으로 보여져요. 어떤 인내와 지혜가 발휘되는 때이기 때문에 금전관리가 너무나 잘 되기 때문에 원활하게 굴러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귀인은 볼게요. 역시나 기운에서 기회가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펜타클 에이스예요. 현실적으로 나에게 도움이 될 사람이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마음에 들 수 있는, 그러니까 결혼은 현실이잖아요. 결혼을 생각했었을 때 이 사람이다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역시 귀인 운에서 너무 좋고 사람 운에서 너무 좋고 사랑 운에서 너무 좋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카드 조언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이번 분들에게 필요한 조언은 무엇일까요? 중심을 잘 잡아라 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쓰러지지 않도록 중심을 잘 잡고 서 있어야 되겠다. 양쪽에 기둥이 서 있고요. 그리고 저울을 들고 칼을 들고 있습니다.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중립의 자세, 희생되지 않으려고 하는 이 중립의 자세가 보여지고 있어요. 이런 것을 권하는 이유는 내가 쉴 새 없이 지금 흔들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갈대처럼 흔들리게 되니 감정의 선도 불확실할 수 있고요. 미래를 생각했었을 때도 부정적으로 생각이 들 수 있다. 그래서 정의 카드는 감정에도 치우치지 마세요. 그리고 이성에도 치우치지 마세요. 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성으로 바라봤을 때 너무 차갑게 냉정할 수 있고요. 또 감정으로 내가 치우쳐지면 감정이 폭주하기 때문에 쉽게 우울해지고 쉽게 감정이 상하고 서운하고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자세를 가지고 마음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눈을 가리고 있죠. 왜 눈을 가리냐? 이 세상을 보는 눈을 오히려 감으면 나의 마음에 더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잘 집중을 하셔서 꽉 붙들어 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언가 짜증나는 일이 일어났었을 때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화가 바로 난다고 하더라도 내가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났기 때문에 화를 바로 낼 수가 없고 차분해질 수 있죠. 그것을 카드가 권하는 겁니다. 우리 이번 분들 두 달 안으로 새로운 사랑이 들어올 것입니다. 임신의 소식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은 임신이 될 것이고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으신 분들은 그 사람들과 미래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볼 것으로 보여집니다. 2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3번 분들 시작할게요. 우리 3번 분들은 지금 감정적으로 많이 우울할 수 있거든요. 진짜 우울증같이 증세가 있을 수 있고요. 아침의 마음이랑 밤의 마음이 달라요. 이 기복이 너무나 심하고요. 누군가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조차도 벅차기 때문에
누군가의 마음을 쉽게 이해할 수가 없고 또 다른 사람들과 감정을 쉽게 화합할 수가 없고 나조차 지금 지치기 때문에 나를 컨트롤할 수가 없는 때이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인 삶도 힘들 수 있고요. 주변 상황도 힘들 수 있겠다. 왜냐하면 이 감정이 예민해지고 여유가 사라지면 이 전반적인 모든 삶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면서 부정적인 생각이 끊임없이 치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흐름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조만간 내가 해내게 될 것, 이 두 달 안으로 내가 해내게 될 것은 무엇인가 보도록 할게요. 관 카드가 나오고 달 카드가 뜨네요. 오, 큐피트. 자, 관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이때까지 임해져 있던 새로운 패턴, 그것을 깨게 된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3번 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 패턴을 깨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될 것이고, 달 카드가 나온 이유는요, 무언가 나의 일에서 성공을 나타내는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목표, 그것이 이루어지는 뜻인데 인정을 받으면서 성과가 나오는 카드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새로운 패턴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고 이직을 하고 나의 전문성을 두각을 나타내어서 일한다라든지 나 자체를 인정받으면서 그것에 대한 성과 보상이 자꾸 나오게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요, 관계의 시작이 될 수도 있고요, 일의 시작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들을 통해서 열정이 시작된다. 그리고 보상과 미래에 대한 비전이 좋아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관계의 시작이 꼭 무슨 애인 이런 걸 뜻하는 것보다는 회사와의 관계,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이렇게 저는 읽혀지고 있거든요. 사랑적인 부분보다는 일적인 부분에 더 좋은 모습으로, 흐름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좀 더 정확하게 행운을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도 마법사 카드가 나와요.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더 이상 할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내가 임해져 있는 자리는 더 이상 당신이 할 것이 없어요.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야 되고 좀 더 다른 변화를 주어서 나아가야 될 때이다. 이때까지 내가 시도하지 않았던 것들, 이때까지 내가 도전해보지 않았던 것들, 그리고 마음속으로만 계속 외쳤던 일들을 해야 되는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함으로써 완전한 새로운 시작,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서 이렇게 할 거야 라는 생각들이 몸적으로 나오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출발선에서 땅 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는 이미 준비가 된 사람이거든요. 재능적으로 준비가 되었어요. 그런데 아직 시작을 못하고 있거나 감정이 새기 때문에 잡생각이 많아지거나 또는 아침에는 화이팅 하다가도 밤에는 하기 싫고 이런 식으로 내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이제 시작만 하면 또는 어떠한 일자리를 구하거나 또는 이직을 하거나 내가 원하는 것에서 완벽한 시작을 이루게 된다라면 거기서 자리를 잡고 쭉 나아가게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당신의 재능을 무조건 인정받게 될 것이며 그 자리에서 오랫동안 이 한 직업을 가지고 계속 나아갈 수 있는 흐름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적인 변화를 좀 더 자세히 볼게요. 또 이 카드가 나왔죠? 한마디로 돈이 두둑해진다, 금전적으로 모아진다, 그리고 내가 안정적인 자리를 잡게 된다. 현실적으로 자리를 잡게 되니 내 감정도, 내 상황도, 내 생활도 모든 것이 안정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숫자도 4번이에요. 이 책상 다리도 다리가 4개가 있어야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금전 볼게요. 금전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돈을 벌 거야. 이러한 마음들이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굉장히 크고 빠르게 하고 있다라는 3번 분들의 모습이 보여져요. 여기저기서 소득이 생길 수 있고요. 좋은 타이밍과 함께 땅하고 뛰어가는 우리 3번 분들, 그것에 대해서 금전적인 보상이 들어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귀에는 볼게요. 어떤 사람이 나를 되게 이뻐한다라고 하거든요. 그 사람이 자꾸 나를 도와주고 싶어 해요. 그래서 우리 3번 분들은 새로운 시작이 열릴 때 기운운도 함께 들어설 것인데요. 그 사람이 굉장히 돈도 많으시고 또 일적으로 자리를 꽉
꽉 잡아서 더 이상 무언가 이루려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 나를 어떻게 뽐낼 것인가, 내가 지금 가진 것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라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3번 분들은 이 사람이 돈이 너무 차고 넘치고 자리도 잘 잡혀져 있기 때문에 자꾸만 3번 분들에게 주고 싶어하고 알려주고 싶어하고 이끌어가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보여져요. 여황제이기 때문에 풍요로운 여황제이고 또 물질적으로 당연히 안정이 되어 있고요. 또 엄마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식을 마치 대하듯이 우리 3번 분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어떠한 큰 여성, 그런 사람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3번 분들에게 조언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번 분들에게 조언 어떤 것이 있을지 볼게요. 조금만 더 버텨보래요. 두 달 안으로 이 일들은 일어날 것인데 그 전까지는 우리 3번 분들이 기다리고 포기하지 않고 나는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계속 가지고 나아가야 되잖아요. 조금만 버텨보라고 합니다. 우리 3번 분들이 정말 포기하고 싶고 지치고 이때까지 내가 열심히 노력해온 것들이 물거품이 됐었던 적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한들 내가 앞으로 나아간들 무슨 소용인가, 이런 감정적인 부분들이 자꾸 치고 올라올 수는 있겠지만 지금 3번 분들은 그것 또한 가정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실패를 했었어도, 뭔가를 잃었어도, 그리고 그 와중에 뭔가를 얻었어도 모든 것들이 나의 한 과정이었고 나뭇가지 9개를 이미 구해놓은 상태예요. 잃고 안 되고 이런 것들이면 무언가 모아지는 게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카드는 이미 막바지라고 하거든요. 이 뒤에 있는 나뭇가지를 실패를 하던 잘 안 되던 다 꽂아놓은 거예요, 우리 3번 분들이. 근데 이제 마지막 한 개만 남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3번 분들 조금만 버텨보시고 포기하지 말고 대비하고 미래에 대해 상황을 예상해서 준비해보는 거예요. 그냥 집에 있는 이 물건들을 정리해도 좋고요. 또 일기를 써도 좋고요. 사사로운 거여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지금 내가 나를 위해서 무언가 준비를 한다라는 거, 그 자체의 의미를 두시면 좋겠습니다. 3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4번 분들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4번 분들은 기다리는 소식이 있는 것 같아요. 기다리는 상황들, 어떤 것이든 간에 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이제 생각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음으로써 꿈을 실현시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도 굉장히 많아 보이시고요. 뭐 프리랜서를 하실 수도 있고요. 예술적으로 재능을 뽐내어서 혼자서 일하는 시간이 많다라든지 뭐 이러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꾸준하게 나의 일을 하면서 나아가고는 있지만 정작 보상이 없다, 내가 바라는 결과들은 오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자세하게 내가 2주 안으로 해낼 것은 무엇인지 볼게요. 지금 이 카드가 나온 것도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한 지가 좀 오래됐어요. 어떠한 일에 뚜렷한 전문성을 나타내는 카드거든요. 그리고 확고한 자리가 있다라든지 목적의식이 뚜렷한 사람이라든지, 그러니까 지금 해야 할 일이 굉장히 오래된 일이에요. 우리 4번 분들이 시간을 많이 투자하셨고 노력도 많이 하신 일인데 그것에 대해서 보상이 나타났는데, 이때까지 지금 1번, 2번, 3번, 4번 리딩을 다 했잖아요. 그 중에 제일 큰 보상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태양이에요. 모든 세계를 비춰주는 태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단한 성공, 출세, 승진, 운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큰 포인트는 내 마음이 즐겁게 시작하면서 내 마음에서 무언가 집중할 수 있는 설레임, 두근거림, 열정, 이런 것들이 밖으로 뿜어져 나오면서 출세를 할 수 있다, 승진을 할 수 있다, 사람들과 마음이 통하게 되면서, 또는 사업 파트너라든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면 내 가게에 오는 손님들이라든지 단골 손님들이라든지 일해서 만난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과 마음이 통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즐겁기 때문이고 긍정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인데요. 좀 더 행운을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도 러버스 카드가 뜨죠. 4번 분들은요, 감정이 중요한 사람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여기서도 컵 카드가 떴고요. 사람과 화합할 수 있는 카드. 나 자체가 인기가 많아지면서 큰 보상과 이익들이 들어오는 카드가 떴습니다. 우리 4번 분들은 예술적 재능이 있는 사람이고요. 다재다능한 사람이에요. 감정에 충족이 되고요. 이 감정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지금 보여지는데 그 감정들이 충족이 되면서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시강하는 줄 모르고 즐겁게 즐기게 되고 집중하게 되면서 나의 일들은 점점 좋아진다. 좋은 흐름을 타고 나아간다. 그리고 내가 바랬던 목표 달성을 이루게 된다. 이렇게 카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능으로 눈부시게 빛나는 카드이고요. 만족될 보상과 이익이 생겨나는 카드가 보여져요. 이 카드는요. 성취감이 생기고요. 자신감이 생기고요. 자존감이 올라가는 카드예요. 그래서 내가 내 재능으로 눈부시게 빛나니까 이 성취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고 행복이 따라오고 즐거워지고 일을 너무 사랑하게 되는 그러한 흐름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제력이 생긴다. 나에게 있어서 금전운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이 돈으로 더 확장시키거나 나라는 브랜드가 생긴다라든지 또는 나로서 어떤 인기를 누린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이러한 행운이 들어섰을 때 내가 해냈었을 때 일의 변화는 어떤지 볼게요. 완즈 9번이 나오는데요. 이 완즈 9번은요. 오랫동안 이 나무를 뒤에 꽂아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머리에 붕대도 감아놨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까지 오는 거 우리 4번 분들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너무 쉽지 않았어요. 정말 노력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의 변화도 아직은 진행 중이에요. 이러한 상황들이 온다고 하더라도 출세를 했다고 하더라도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때까지 내가 해왔던 그 과거에서 힌트를 얻어서 미래에 더욱더 대비하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4번 분들은 그래 내 목표 이뤘다 끝 이게 아니고 더 큰 것을 보면서 바라보면서 나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을 더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나중에 이러한 상황들이 안 좋은 상황들이 올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까지 생각하고 있는 4번 분들의 마음과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완전 성실하고 노력파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금전적인 부분 볼게요. 꾸준한 돈, 안정적인 돈, 기복이 없는 돈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안정적인 수입이 들어올 것이고 또 나조차도 금전의 컨트롤이 좋아진다. 돈 관리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돈의 그릇이 요만해요. 그러면 이만큼의 돈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내 그릇이 이만하기 때문에 다 흘러넘치거든요. 그런데 4번 분들은 이만큼의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사람이고 그것을 관리하여서 다 내 돈으로 만드는 사람이다. 돈을 세지 않게 만든다라는 거죠. 귀인은 어떤지 볼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람들과 화합을 하게 되고 감정적으로 또 충족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즐거운 일들이 생기고 내 마음속에서도 즐겁게 일에 임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컵 3번 카드가 나와요. 귀인운이라는 게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들이에요.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4번 분들은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 때문에 위로 올라가게 된다. 그리고 모든 그 사람들이 나에게 귀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로서는 더욱더 긍정적으로 그 사람들을 대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즐겁게 또 임하게 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귀인운은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이다 까지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4번 분들 카드 조언 바로 뽑아볼게요. 현재 조언은 무엇이 나올까요? 지금 내가 주저앉거나 앉아서 생각하거나 고민하는 것들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해보기도 하시고요. 사람들을 많이 만나시거나 전화를 하시면서 이러한 상황인데 넌 어떻게 할 것 같아? 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조금 마음을 개원해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굉장히 권태스러울 수 있고요. 아 아무것도 하기 싫다. 나가기 싫다. 산책도 하기 싫고 그냥 집에만 있고 싶다. 이러한 이제 생각들이 더 잠겨있을 수 있어요. 그것들을 깨주셔야 되고요. 컨디션을 조금 업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분 전환도 하시고요. 맛있는 것도 많이 먹으시면서 운동도 하시면서 지금 나의 전반적인 생활을 잡아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4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